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 세상 톡톡입니다. 미국이 차이나를 한번 크게 후려쳤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난 몇 년간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간의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미 의회가 파격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두 번째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뭐 러시아 경제 제재하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아주 타겟팅을 정확히 해가지고 러시아의 군수산업을 고사시키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러시아가 탱크, 미사일 이런 거 맹기려면 러시아 자체에서 모든 걸 조달 못하고 결국은 해외에서 핵심 부품이나 이런 걸 들여와야 되는데 러시아 이런 군수산업 공급망을 확 때려 부수겠다는 겁니다. 특히 차이나가 러시아하고 군사적인 미로를 하면서 러시아가 드론, 미사일, 전투기를 맹길 때 필요한 첨단 반도체 핵심 장비를 대주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반도체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차이나하고 두 번째가 홍콩이에요. 뭐 홍콩이 뭐 차이나나 마찬가지니까 결국은 넓은 범위의 차이나가 러시아의 많은 군사용 반도체를 대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외신에 난 거 보니까 요새 최근 들어서 러시아의 무기를 공급하는 우회 기지로서 홍콩이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카네기 평화연구소는 지금 러시아하고 차이나 관계에 어떤 밀리터리 거래의 액시스, 축 역할을 홍콩이 은밀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외신에 난 기사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서 어떤 강한 생션 제재를 가했다는 보도입니다. 미 엘렌 재무장관이 저 사진에 보입니다. 그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서방의 제재를 우회해 가지고 러시아를 돕는 300개 타겟을 정밀 제재하겠다는 건데 요 제재 대상에는 우리가 말하는 뭐 군사 장비뿐이 총이나 탱크 뭐 이런 것뿐이 아니고 군사 기술, 그 다음에 군사 무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소재 이런 것들을 제재하는데 이란, 터키, 아제르바이잔도 다섯 국가 들어가 있지만 결국은 차이나입니다. 제일 크게 두드려맞는 게 12개 중국 기업인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드론을 맹길 때 제일 중요한 게 적외선 검출기, 그 다음에 러시아가 미사일을 맹길 때 제일 중요한 게 프레셔 센서인데 요거를 이제 중국 기업이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작기계야말로 진짜 이 무기 맹기 때 중요한데 요게 이제 민간용으로 쓸 수 있고 이제 그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듀얼 유스인데 요것도 제재하고 그 다음에 탄약 또 라켓을 추진할 때 추진체 들어가는 연료 같은 거로 요 12개 제재 대상 중국 기업이 제공하는데 요거를 탁 끊어버리겠답니다. 대표적인 요 제재 대상이 된 중국 기업은 종첸 헤비 이퀴먼트 디펜스 테크놀로지 그룹인데 요 그룹은 완전 방산 아주 종합 백화점 같은 기업으로서 무기, 탄약, 무인 항공기 등 뭐 다양한 군수물자를 생산하는데 블랙리스트에 올라오는 러시아 기업에 대해서 무기나 테크놀로지하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고 그다음에 재미있는 거는 슈바베 옵토라고 이 러시아에 본사가 있는 방산 기업인데 중국 자회사가 중국에서 마이크로 엘렉트로닉스 제품을 막 구매해가지고 러시아 모기업으로 보내고 있답니다. 이 러시아 모기업은 전투기하고 군함 맹기는 기업이에요. 요런 대표적인 기업을 제재하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지난 4월에 미국이 경고를 했거든요. 베이징에 대해서 블링켄 국무장관이 베이징 가서 차이나, 러시아 지원하지 마라. 만약에 차이나가 군사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러시아가 저렇게 오랫동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수행을 못한다 하고 이제 경고했고, 그다음에 제닛 엘렌 이 재무장관도 베이징 가가지고 러시아 지원하지 마세요. 만약에 러시아 지원하면 미국이 중국 기업하고 금융기관을 제재하겠다고 했는데 이럴 때 느긋하게 베이징이 이제 동문서답 한 거예요. 중국 외무성 대변인이 차이나하고 러시아의 무역관계는 노멀 정상적이다. 우리 차이나는
러시아에 군사 지원 안 한다. 자꾸 미국이 우리 차이나 보고 러시아에 무기 제공한다는데 러시아 무기의 60% 이상은 그 오리진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하고 서방 국가라고 이제 한 멋있게 받아치긴 쳤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보기엔 뭐 여러 가지 군사적인 정찰이나 정보가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무기 수송선이 중국의 조샹항에 있는 게 뭐 미국의 정보 당국에 막 걸리고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는 게 후려쳤는데 이제 이렇게 미국이 후려치니까 이제 차이나가 엄청 당하고 열받았죠. 하도 두드려 맞으니까 그래서 차이나도. 근데 재밌는 게 이제 러시아의 반응이에요. 저기 사진에 보이는 저 사람은 러시아 외무성의 대변인인데 이제 외무성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거 지금 차이나하고 미국하고 지네들끼리 패권 전쟁을 하면서 특히 이제 차이나가 경제적으로 부상하니까 미국이 열받아갖고 차이나를 배신하고 차이나를 컨테인, 차이나를 이렇게 이제 압박하려고 그러는데 엉뚱하게 그 러시아는 이렇게 잘못 끼어들어갖고 두드려 맞는 거다. 저 영어로 말하면 러시아 is just a pretext. 그러니까 러시아는 핑계고 미국이 차이나를 후드려 치고 싶은데 러시아에 뭐 무기 줬다는 핑계를 하는 거지 전혀 그 러시아는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지금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미국이 해석하는 거, 베이징이 해석하는 거, 모스크바가 해석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홍콩이 요새 아주 수상합니다. 홍콩이 옛날에는 굉장히 그 국제적으로 신용할 수 있는 어떤 무역이나 금융 허브였는데 요새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의심을 받은 만한 통계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인도의 엑스포터 지니어스라는 어떤 싱크탱크의 분석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난 첫 해에 러시아가 수입하는 반도체의 70%가 US 칩 메이커가 맹인 거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에 그 중국의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 오리진의 그 러시아 무기도 많다는 말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요 반도체 칩의 75%가 차이나 메인랜드나 홍콩을 경유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특히 홍콩이 굉장히 러시아 무기가 은밀히 들어가는 우회 기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세관이 발표한 작년도 전반기 이에 통계를 보면 고급 반도체 수입이 급증했는데 대부분 이게 홍콩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200여 개 러시아 기업이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맹긴 17,000개의 반도체 칩을 수입했는데 이게 모두 홍콩에 있는 어떤 회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깜짝 놀라갖고 아 우리 뭐 러시아에 뭐 왜 판 적이 없다는데 제가 봐 여러 가지 우회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 관계가 아주 재미있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홍콩에 말입니다. 러시아가 하고 거래하는 정체불명의 기업이 그냥 많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비해서 10배 이상이나 이런 기업, 이상한 기업들이 막 뭐 이 홍콩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뭐 명분 걸기는 아 주류 뭐 러시아 보드카가 유명하니까 뭐 주류 거래하겠다 우리는 뭐 러시아하고 농산물 거래하겠다 에너지 거래하겠다는데 요런 기업들이 다 은밀히 러시아에 직접 간접적으로 군사물자를 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이징은 진짜 양난이고 입장 아주 곤란합니다. 왜냐면 뭐 시소하고 푸틴하고 만나갖고 뭐 노 리미츠 파트너십이라고 두 손 꽉꽉 잡고 동맹을 과시했는데 저기 막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갈수록 후드러 패니까 차이나를 너 자꾸 러시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미 중국에서는 대형 금융기관이나 국채은행이나 중국의 대기업들은 몸을 사리고 있답니다. 러시아 거래하는 거 이 금융결제 안 해주고 있대요. 크게 얻어맞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금융거래하려면 누가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요것도 은밀하게 결제하지는 뭐 암시장에서 달러 결제해주는 식으로 편법적으로 요걸 금융결제해주는 에이전트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도 상당한 정보력을 갖고 요거를 바탕으로 이번에 300개의 케이스를 타겟해갖고 이제 후려치는데 뭐 이 효과가 당장은 하지만 중장적으로 나타나서 러시아의 어떤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